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웅구TV에서 좀더 색다르게, 지역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저희 작년에도 이 프로그램들을 했었습니다. 민주주의 현장 탐방해서 우리 작년에 마포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성북구, 그리고 강북구 이야기 나누는데, 요게 가장 최적임자를 모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작년에도 프로젝트 같이 참여하셨던 최인담 학예사님 모셨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지금 최인담 선생님 너무 저는 꾸준히 같이 활동해 왔는데요. 직접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소개를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성북구청 학예사로 지금 근무 중이고, 이 이전에는 바로 강북구에서 또 학예사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처음에 시작될 때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아마 그런 저의 경험과 이 그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장소들을 중심으로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기쁘네요. 예. 사실은 그 무엇보다 지금 또 우리 최인담 선생님 또 소중한 아이. 아, 네. 되게 예쁜 아가랑 함께 하셔가지고요.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선생님과는 강북 교육청에서, 교육 교재 프로그램 개발 저희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 기념관 답사도 함께 했었는데, 오늘 우리 동네 근현대 문화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데, 선생님 발표 자료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좀 질문도 드리고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여러분께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첫 화면에서 제가 이번 발표의 제목을 뭘로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동네에 있는 근현대 문화시설. 사실 저에게 강북구, 성북구는 우리 동네거든요. 물론 거주는 제가 지금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지만 강북 성북을 근현대 박물관, 기념관, 문학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금 더 앞으로 답사를 또 함께 할 요량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목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의 특성, 그리고 지역의 근현대사의 문화시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문화시설 집중 탐구, 그리고 근현대 문화시설과 나,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선생님, 진짜 또 강북구, 성북구 다 인연들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성북구민으로서 이제 대학교 이후에 지낸 아, 시간들이 조금 네네. 길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저에게는 아주 각별한 직장인 근현대사 기념관이 강북구에 아, 네네. 있었고, 그 다음 직장은 또 제가 공교롭게 성북구청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박물관에서 일하는 학예사들은 생각하기가 되게 쉬운데 구청에서 일하는 학예사들이라는 인식이 최근에는 많아졌지만 그 전에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진짜 들으면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박물관은 당연히 학예사분들 계신데, 구청에 학예사라니. 그렇죠. 좀 어떤 일을 하나요? 네. 네. 구청의 학예사들이 주로 가장 크게 맡는 일들은요, 그 지역의 문화유산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정리하는 일, 그리고 그와 관련된 행사들을 꾸리거나 교육을 꾸리는 일을 하고요. 최근에는 지자체,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구청과 같은 이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이 박물관이나 문학관이나 기념관을 설립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설립할 때 필수 인력인 학예사가 또 그때 채용이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후에 말씀드릴 문학기념관 사업에서 그렇게 이제 구청에서 채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네네. 아, 자료를 예. 보면서 자세히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선생님 진짜 설명드리니까 너무 좋고요. 이제 선생님 말씀 이렇게 주로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듣고 또 여쭤보고 아마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와, 진짜 되게 특별한 기회를 가지신 것 같아요. 구청 학예사분 이렇게 딱 해서 그 지역, 그리고 성북구에는 또 되게 많은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자료는 지금 강북구와 성북구의 특징을 이야기하기 위한 자료고요.
1975년 그리고 95년에 서울시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과 어디가 다를까요?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를까요? 먼저 75년의 지도를 보게 되면은 오늘 얘기를 드릴 성북구와 강북구 중에 성북구는 볼 수가 있지만 강북구는 볼 수가 없죠. 75년 지도에서는. 근데 이제 20년 후인 95년 지도에서는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같은 이제 다른 구들이 보이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구 행정구역이 나눠진 걸 분구라고 해요. 이 구가 나눠진다는 이야기고, 아주 개인적인 TMI지만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 구민이었는데요. 한 30몇 년간의 강북 구민으로 살았는데요. 네, 주소지가 처음에는 성북구, 그러니까 아버님 때부터 그 시아버지께서 성북구 주민이었다가 도봉구 주민이었다가 강북구 주민이 되었어요. 비슷한 지역에 살았는데 말이죠. 이제 그렇듯이 이 지역에 그렇게 서울에 어떻게 보면은 인구의 밀집도와 그것에 따른 도시의 변화들을 이 지도에서 볼수 있고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는 사실은 성북구라는 어떤 큰 틀에서 좀 역사적인 궤를 좀 같이 하고 지금은 이제 독자적인 지방 이제 기초단체가 되어서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도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께서 지금 다양한 이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다양한 도시에 사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사실 여러분의 도시도 이러한 행정적인 변화들을 많이 거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의미는 자기 지역의 변화, 그리고 자기 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흐름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 보면서 진짜 선생님 되게 글로컬이라는 얘기가 되게 주목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화 시대도 됐지만 바로 발 딛고 있는 삼터, 로컬의 이야기들, 바로 그 부분들을 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추후에 또 나오겠지만 강북구에 있는 문화재들의 주소지도 이 도시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졌겠죠. 약간 글로컬과 관련돼서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도 아마 또 느끼는 바가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최근에 또 선거가 있었죠. 그러면서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실례가 되거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은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를 나누는 많은 지표들 중에 꼭뭐 가난하다고 해서 뭐 절대적인 이 어떤 수치는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걸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이 자료는 지금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를 5년 동안 추적해서 16년부터 21년 사이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우리가 예상하기 쉬우시겠지만 재정 자립도 1, 2, 3위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사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가장 끝은 의외로 노원이에요. 그 예전에 이제 도봉구 영역이었던 노원, 그다음에 이제 서쪽 지역의 은평, 중랑, 그다음에 강북구, 성북구. 성북구, 강북구는 나란히 21위, 22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따가 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역이 어떠한 그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된 것이지 이것이 어떤 절대적인 경제적 지표, 뭐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지역의 고유한 특성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 도시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보시는 자료는 지역의 문화재들. 인 거예요. 지역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현황, 그러니까 2020년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 그중에 사실 좀 눈에 띄는 곳이 종로구, 중구, 용산구 정도가 좀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죠. 서대문구, 관악구 정도가 랭크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 그러니까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국립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이 들어있어서 아무래도 소장 유물이 조금 높은 편이고, 종로구 마찬가지죠. 중구와 서대문구 역시 대학이라던가, 대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립,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이 많은데,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물들이, 물론 이제 고려대 박물관이라고 하는 대학 박물관들이 물론 있긴 있지만, 대부분 좀 특이하게 간송미술관이라는 사립 박물관이 가지고 있어요. 이 간송미술관에 대해서는 저 말고 더그 조예가 깊으신 선생님께 또 이야기를 들으실 기회가 곧 있죠. 네네네, 네. 그쵸.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북구, 강북구, 특히 이제 성북구에는 또 이렇게 국립박물관이나 큰 시립박물관들이 들어와 있지 않는 반면에 아주 작은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하면서 좀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성북구의 문화재들, 또 강북구의 그 지역 명소들을 찾는 여정에 이 문화재의 수량 등도 조금 더 재미나게 여러분께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북구의 지역적 특색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서울시 지도를 봤을 때 지금 강북구의 위치를 보실 수 있고, 저는 조금 지하철로 도시를 이해하는 게 조금 편해서 지하철 4호선, 수유역, 미아역, 미아 사거리요. 그리고 우이 신설 경전철이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쵸. 강북의 아주 네네네. 지금 중요한 교통수단인데, 이 우이 신설 경전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역들을 지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대표 문화재는 제가 많은 문화재들 가운데 근현대사와 제가 생각할 때 근현대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재들을 먼저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그렇게 어떤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편은 아니어서 몰랐는데, 그 보물이나 국보의 번호를 다 이제 표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강북구에서 일할 때만 해도 이 묘소들의 각각 이제 번호들이 비슷한데 또 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걸 추적하는 과정들이 저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번호가 매겨졌는지를 추적하는 과정들이 재밌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가 된 거죠. 네, 지금은 모두 다 같이 묶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신기한 게 되게 이제 이준열사 묘소, 그리고 이제 손병희 선생, 이시영 선생, 김창숙, 신익희, 여운형 선생님들 이렇게 이런 묘소들이 많은 게또 약간 특이점, 뭐 특별한 점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강북구에는 묘역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제가 그 강북구에 있는 근현대사 기념관에서 근무하면서 기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인 것 같아요. 왜 묘역이 있을까? 진짜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곳에서 3년 동안 일하는 중에도 정답을 찾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컨대 이 묘역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디에 형성이 되는지를 조금 더제 나름의 추적을 해본 결과 이런 게 아닐까 한번 합리적인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공동묘지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장소가 있으세요? 서울에 떠오르는 장소? 네, 저만 해도 옛날 사람이다. 망우리? 망우리. 네. 그리고 미아리. 네. 미아리국의 그 공동묘지, 그 다음에 망우리 공동묘지. 사실은 이곳이 성북구,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중랑구, 그 다음에 북한산까지 이제 강북구 묘역까지 오는데, 이 미아리 공동묘지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미 너무 꽉 차서 망우리로 이전을 하고 했단 얘기는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미아리 공동묘지가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꽉찰 정도였다면, 망우리 공동묘지도 제 생각에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굉장히 많이 포화 상태였으리라고 추정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손병희를 제외한 이시영, 김창숙, 신익희, 여운형, 김병로, 그러니까 이 강북구, 특히 북한산 자락, 순국선열 묘역에 계신 분은 대부분 해방이 아니라 사실은 1950년대에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이제 망우리
이후에 조금 더 이제 묘역이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는 특이한 점은 어떤 미아리 공동묘지 같이 이렇게 혹시 그 공동묘지의 사진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딱 생각하는 공동묘지의 모습들이라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묘역들이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형상은 다르지만 이거는 분명히 서울의 외연이 일제강점기 해방 전후 그다음에 그 정부 수립 이후에 어떤 외연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됐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아, 있어요. 네네네. 아우.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좀 새로운 시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고 우리가 기리는 분들이지만 이제 왜 여기 있을까를 또 도시에 그리고 또 우리 근현대사의 역사와 견주어서 지금 설명해 주셨고요. 또 성북구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강북구. 네. 볼까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4호선, 6호선 우이 신설 경전철이 이제 지나고 있고, 대표적인 문화재가 조금 이제 강북구의 문화재에 비해서 이쪽 문화재는 딱 비교하시기에 좀더 다양하다. 그러니까 조금 결이 다르다고 할까요? 강북구가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어떤 주역들의 묘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와 현대사로 넘어오는 시기에 문인, 그러니까 문학인, 문인, 예술인, 이런 문화예술인들이 또 상당히 많이 살았던 곳이고, 도남장, 그다음에 조병옥 집터 같은 경우처럼 약간 뭐랄까, 정치적으로도 나름 이제 종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표 문화재를 추려온 거죠. 네네네네. 그쵸. 뭐, 만해 한용운 선생님, 심우장,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이태준 가옥, 그리고 최순우 선생님, 뭐, 되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강북구는 우리 4.19 혁명, 그래서 국립 맞습니다. 4.19 민주 묘지, 뭐 그런 부분들. 되게 좀 특징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계사님 덕분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네네네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이제 강북 성북구의 근현대사 문화시설을 좀더볼 텐데요. 이제 사실은 각 지역마다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문학관, 그리고 또 성격이 아주 재밌는 복합 문화시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박물관은 여러분이 아마 좀더 친숙하게 느끼실 거예요.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에는 국립도 있고 시립도 있고 지자체에서 만드는 공립도 있고 사립 개인이 만드는 개인 혹은 단체들이 만드는 공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념관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박물관의 어떤 하위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박물관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사용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진흥법이라고 해서 또 다른 개념의 법령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제가 오늘 설명할 문화공간 이육사라는 또 이제 지역의 시설은 약간 또 재밌는 성격이 있어요. 네네네. 그거는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북구의 문화시설 중에 세 군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뽑아왔어요. 한 곳은 국립 4.19 민주묘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익환 선생의 통일의 집.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강북구의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강북구에 묘역이 있는 그런 순국선열들 가운데 이제 초대길이라고 해서 강북구에서 명칭을 붙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 초대 부통령이었던 이시영, 이런 초대 제헌국회 의장이었던 신익희 선생 등의 이제 초대인 사람들을 모아서 길을 이제 길에 이름을 붙인 네네네네. 거죠. 네, 그 내용, 그 코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초대라는 게 저도, 이렇게 좋은 분들을 이렇게 모시는 맞습니다. 것도 되지만, 네. 근데 또 이제 초대, 이준 열사 같은 경우도 초대 검사이시기도 하셨고, 그런 뜻깊은 의미가 있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더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너랑 나랑 우리랑이라는 강북구의 프로그램에서 배포가 되는 지도예요. 제가 위치가 좀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네. 여기 이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50%가 지금 북한산 산지거든요. 강북구의 전체 면적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묘역 표시가
몇 개인지 보이시나요? 뭐 저희가 엄청 많네요. 네네네. 이 지도에는 다 담기지 않지만 17개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손병희 선생 묘요, 여운형 선생 묘요, 그다음에 또좀 성함이 익숙한 김창숙 선생, 성균관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셨던, 그다음에 광복군 합동묘역. 광복군 합동묘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네네네네. 그래서 국립묘지로 다시 이분들 좀 다시 모시는 걸로. 사실은 이제 저는 학생들과 이 묘역, 실은 문체인단 학예사님이 이렇게 같이 네. 안내해 주셔서 저희가 같이 참배도 드리고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되게 우리가 반가운 게요. 사실 이 내용을 저희가 8월에 그 뜨거웠던 여름에 같이 답사로 진행을 했고요. 꾸준히 좀 이런 답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 박물관에서 평화의 길을, 다양한 평화의 길을 이렇게 열어가는 형태들. 그런 부분에서 바로, 그 부분 바로 우리 체인다 학예사님, 그리고 또 박찬희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셨고, 이게 이제 평화 박물관과 함께 하면서 이런 자리가 있어서 다시 좀 그런 부분들 되돌려서 같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때 답사 때더 말씀을 드리거나 말씀을 드리겠지만, 김병록 선생 묘역, 이준열사 묘역, 신익희 선생 묘역, 또그 아들인 신학유 선생 묘역 등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묘역의 이 지역에 묻힌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시기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망라한 박물관이 바로 이제 근현대사 기념관이라고 할 네네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국립4.19 민주묘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또 조금 내려오다 보면은 문익환 통일의지까지 이, 뭐랄까요, 강북에 가장 자랑할 만한 어떤 문화유산들이 다 밀집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오늘의 발표가 사실 제가 찍은 사진들을 저도 추리는 과정이었거든요. 그 사진의 상태가 제가 아무래도 프로가 아니다 아유, 보니까 조금 안 아닙니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다양한 각도로 네. 사실은 이거 같이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늘 국립4.19 민주묘지 이렇게 보셨을 때 약간 앞쪽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시선의 변화를 줘서 너무 좋은 사진 같습니다. 네. 보통은 이 탑이나 들어오는 문 쪽을 많이 촬영하시죠. 근데 저는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국립4.19 민주묘지의 모습이고요. 이제, 뭐랄까, 지금 이 강북구는 어떻게 보면은 손병희 선생이 동학농민운동부터 어떤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부각되기 시작을 했다면, 그 정, 끝은, 아, 그 이제 중간 과정이랄까요? 사실은 끝이지만 중간 같은 국립4.19 민주묘지에서 한번 점을 찍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이 문익환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익환 통일의 집이 강북구에 있는 4.19 국립묘지에서부터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 아주 가까워요.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안에 가면은 문익환 선생님의 자택, 실제 이제 자택을 이 개조한 공간이라서 선생님의 순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공간들이 그 선생님 말씀처럼 민주주의와 그러니까 동학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손병희 선생님께서 또 3.1운동을 또 기획하시면서 그렇죠. 공안과학과 근데 4.19 혁명을 우리가 이루면서 민주주의의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문익환 선생님께서 또 통일과 민주주의 사실은 독립운동가들께서 꿈꾸셨던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은 분단된 모습이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담대하게 새로운 꿈을 여셨던 또 문익환 선생 그리고 저도 이제 강북구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 공간들이 너무 익숙하게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도 사실 강북구가 가지고 있는 재미난 특성들을 일을 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었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지금도 역시 강북구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기쁘고 반가워요. 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초대길이고요. 이 자료는 이제 근현대사 기념관에서 배포가 되는 자료인데요. 근현대사 기념관에서 이제 걸어서 충분히 답사할 수 있는 코스들을 이렇게 보여드린, 엄선해서 보여드리는 코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현대사 기념관에서 출발을 해서 신익희 선생님의 묘역, 그 다음에 이준 열사의 묘역, 김병루 선생 묘역, 이시영 선생과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광복군 합동 묘역인데 지금은 이제 또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 코스를 도는 초대길을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많은 묘역들이 사실 있지만 도보로 이용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코스는 도보로 충분히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꼭 시간을 내서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성북구로 넘어가 볼까요? 성북구에서 제가 가져온, 제가 고른 세 군데의 문화시설은 만해 한용훈 선생의 시무장, 상어 이태중 가옥, 최순의 입지인데요. 네네. 각각 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강북구에도 문화유산이 많다면 성북구의 문화유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이 한성대 입구역에서부터 조금 인상적인 이름만 꼽아보면은 여기 조지훈 보이시나요? 네네네. 오세창, 최순우, 윤희상, 엄상석, 그 다음에 간송미술관, 네네네. 네, 조정래. 굉장히 우리가 뭐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 지역이 예전에는 특히 이제 문인들, 문화예술인들의 희한하게 집단 거주지라고 할까요? 그리고 문인들이 모여 살기도 하면서 새로운 어떤 협업을 통해서 잡지도 내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썼던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북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지금 한양도성이잖아요. 한양도성의 북쪽이라는 이름이죠. 이곳은 시무장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닌데 여러분께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실 시무장을 굉장히 많이 갔어요. 네네. 횟수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어제 업무상으로 많이 갔는데 제대로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역설이죠. 어디 가시되고 네네네. 크게 작게 사진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외로 사진이 너무 없더라고요. 제가 찍은 사진은 대략 이런 거예요. 그 시무장 내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언제 못 들어가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을 때 꼭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이 내부의 문턱이나 지금 지붕들이 사실 이 시무장에 선생님이 그러니까 한용호 선생님이 입적 44년에 1943년 입적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의 70년대 후반 80년대까지 사셨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래서 집의 모양들이 살짝씩 변화가 있어요. 그 모습들을 보고 싶어서 제가 천장과 이 유리문과 이 문턱들이 나오게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이런 사진은 많은데 왜 외관 사진이 하나도 없는지 저도 신기했답니다. 이게 시무장 현판이고 원래 걸려 있었던 현판은 지금 없고 이거는 이제 다시 쓴 현판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서 이 여사님 한 분과 사진을 찍었죠. 이분은 되게 뜻깊은데요. 하계사님도 계시지만 이분의 또 어떤 분이신지 딱 하계사님 말씀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이분은 사실 제가 보시는 분들께 퀴즈를 내드리고 싶은데 이분에 대해서 힌트를 드릴게요. 독립운동가, 시인. 뭐가 있을까요? 이분의 포도갈까요? 네, 광야 뭐 맞습니다. 바로 이육사 시인의 따님이시죠. 네, 외동딸 이옥 변사님이시고요. 이때는 지금 한용훈 선생님의 기일에 맞춰서 달에 그러니까 문화제를 하는데 그때 이옥이 선생님 오셨어요. 근데 또 이옥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육사도 성북과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오셔서 저랑 이제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었던 날이고요. 제가 또 이제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곳은 직접 찍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회상도가 떨어지죠. 아니요. 반전입니다. 늘. 네. 왜냐면 제가 소심해요. 그래서 이곳은 지금 수연선방이라는 찻집, 성북구에 굉장히 유명한 상어 이태준 가옥이었는데 지금 찻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분들의 초상권 때문에 사진을 못 찍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도 제가 수없이 드나드는데
사진이 없어요. 제가 찍을 수 있는 최선의 사진은 이렇게, 여기가 이런 곳이다. 심지어 제가 지금 이분들은 지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생들인데, 이분들을 데리고 답사를 갔는데도 사진을 이거밖에 못 찍은, 얼마나 소심한, 아니, 참 아닙니다. 소심한 일인지. 근데 오히려 네. 지금 이제 사진이 넘쳐나고 이런 시대에 그런 또 약간 그런 맞아요. 사진 윤리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은 몸소 디지털 네. 시대에 네네 아, 또 진행해 그렇습니다. 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수면선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구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수면선반이 원래부터 수면선반에 얽힌 어떤 행정적인 내력들을 조금 살펴볼 기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이태준이라는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문인이라고 하는데 혹시 학교 다닐 때 이태준의 작품들을 접하거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실은 학교 다닐 때 너무 옛날 시절이기도 했지만 근데 많이 복원이 좀 되셨죠. 그리고 워낙 문장가로서 유명하셔서 이제 오히려 저는 학교 다닐 때보다는 이후에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배성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나름 국어를 굉장히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준, 정지용까지는 저희가 배울 수가 있었는데, 이태준의 작품들 접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더 그랬겠죠? 월북한 문인이었으니까요. 근데 이태준의 집이 원래는 그의 가족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태준이라는 이름을 꺼내기조차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친척의 명의로 되어 있던 집들이 보수, 보수, 보수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일가 친척분이 이제 운영을 하고 수면선방이라는 찻집을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그 이름만큼은 원래 주인이었던 상어 이태준의 가옥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되찾는 과정의 시기도 조금 재밌어요. 70년대 이름이 다르고, 80년대 이름이 다르고, 그쵸. 현재 이름이 네네네. 다르니까요. 네. 그리고 이곳은, 사진 두장 보여드릴게요. 네. 성북동 하면, 사실 그 성북동에 많은 주인들이 살죠. 성북동에 얼마나 많은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곳은 그러니까 한국 전쟁기 어려운 시기마다 어떤 문화유산들을 지켜내려고 했었던 일제강점기의 간송 전형필이 있다면 또왜 한국 전쟁 시기에는 최순우 선생님 계시지 네네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순우 선생님의 옛집에서 제가 심지어 여기서도 강의를 듣고 밤에도 네네. 가보고 했는데 또 정면을 찍은 사진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네, 이것도 가져온 사진인데 아, 제가 네네. 참 간송이 이제 보화각과는 인연이 많이 네네네. 닿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일단은 이 보화가 간송미술관 자체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매번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저도 가본 적은 있지만 자주 가본 곳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창 이제 성북구에서 일할 때는 이게 복원 때문에 몇 년간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구청에서 일하면서는 제가 지금 구청에서 3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한 번도 못 가본 곳이긴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보화각은 일하는 동안은 못 가봤지만 이 간송 선생님의 며느리가 사시는 그러니까 집은 또 가봤거든요. 네네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따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는 않은데 좀더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곳이 바로 제가 강북구에서 아, 일했던 네. 근현대 배성 사케드가. 선생님과 인연이 되었던 네네. 또 여기 다음에 이제 방송에 나오실 박찬희 선생님과 인연이 되었던 근현대사 기념관입니다. 근현대사 기념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학농민운동, 정확히 좀더 이른 시기에 이제 개항기부터 4.19 60년 4.19까지의 어떤 우리나라의 역사들을 어떤 일어선 민초들, 또 민주공화국, 그 다음에 어떤 한 시대가 마감이 되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일어나는 시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서 보이는 동상들이 이제 순국선열 묘역에 있는 인물들을 쭉 이렇게 동상으로 해서 이력을 또 이렇게 다 써준 거예요. 이 이력을
굉장히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그냥 아 재미없는 글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이거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는지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이 근현대사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네, 개관을 2016년 5월에 했습니다. 저는 2016년 3월에 들어가서 제가 딱 일을 시작하는 첫날의 전시실 모습이에요. 전시실 일부의 모습이에요. 와. 아직 이제 설치 중이고 주변 환경이 어떤지 좀 보이시죠? 아, 이 사진은 직접 찍으신 거죠? 네, 이건 제가. 그래서 사진이 지금. 아, 근데 너무 좋은 네. 게요. 우리는 늘 이제 대부분 사실 저도 관람객으로서 네. 가게 되면 잘 완성된 걸 보는데 그렇죠. 그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네. 전시가 하나에 만들어지기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바로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이 근현대사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에서 운영을 하면서 강북구에서 건립을 했지만 운영 자체는 좀 더 이 근현대사라는 주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저희 친일인명사전을 기관을 위탁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쫀쫀하게 가져갈 수가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강북구와 또 이제 연구소가 굉장히 긴밀하게 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일할 때 찍었던 모습이고요. 아까와는 또 약간 조금 더 정돈이 된 모습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 이 관람객들을 맞이할 때의 모습이니까 네네네. 얼마나 바뀌었는지 여러분 네네네네. 좀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기념관 전경입니다. 여기 일어선 민초들, 동학농 잘 보이진 않지만 동학농민운동, 의병, 그다음에 우리가 일제 나라를 빼앗겼을 때의 모습 여기 보이지 않지만 봉황각을 모티브로 한 3.1운동, 그다음에 임시정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이렇게 쭉 어떤 자유 뭔가 자유 독립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들을 여기서 네네.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릴 공간은 제가 다 일했던 공간들이에요. 문화공간 이육사인데요. 이곳은 제가 아까 어떤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그리고라고 했는데 그 그리고에 해당되는 시설인 거예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근현대사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가 어쨌든 그 지역의 문화유산들에 대한 어떤 이제 뭐랄까요 집중 그 문화유산에 집중을 하면서 세운 박물관의 형태라면 이곳 같은 경우에는 종암동 그러니까 성북구 종암동이라고 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아 이육사 선생님이 이제 전국적으로 행보가 되게 많아요. 물론 안동에서 태어나시고 뭐 대구에서 활동하시기도 했지만. 그 주민들이 아 이육사 선생님이 잠깐 동안이나마 아 이 종암동에 사셨던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 주민들이 발견했다기보다는 아까 그 이옥비 여사님이 네네네.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서 서울에 막 곳곳을 다니시다가 성북구와 인연이 돼서 그 지역의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성북문화원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던 해가 2016년이에요. 지금 얼마 안 됐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주민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이렇게 훌륭한 역사 인물이 있었다니.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가 꼭 주민의 공간, 요즘에 커뮤니티 센터,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게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 커뮤니티 공간에 이육사를 기념하는 시설을 만들자라고 합의가 되어서 만든 특이한. 아,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하계사님 덕분에 우리 평화박물관 멤버들이 이곳에서 한번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났었습니다. 안내도 받고. 근데 진짜, 기념관 박물관의 미래, 그래서 또 문화 공간으로서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이거 저도 이 공간에서 또 이육사와 새롭게 만났던 것 같아요. 문학인이기도 하지만 또 독립의열 단원으로서도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근데 그 치열함 속에서도 그런 또, 아주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그런 기계가 있는 그런 아주 입체적인 인물로서 이육사라는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 우리의 지역, 우리의 가까운 지역에서도 많은 역사 인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인물들을 이제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사실은 전시부터 기획을 했던 곳이라서 사진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한 몇 네. 개월 지나서 네네네네. 와. 이 모습이에요. 만들어진 과정이군요. 네. 그야말로. 와. 그리고 제가 이제 층별의 어떤 내용들을 네네네네. 채우면서 넣었던 모습인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거의 전시 공간, 커뮤니티 공간, 옥상 자그마한 옥상 공간들이 이제 다 있는 완성된 모습들은 실제 가셔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좋은 게요. 네. 바로 이 공간은 평화박물관에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회원분들 같이 답사 프로그램들 진행하는데 세상에 공지하자마자 문자 드리자마자 5분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앙코르 이렇게 기념 공간이나 박물관 탐방을 다시 할 때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직접 진짜 한땀 한땀 같이 만드셨던 문화공간 264에 같이 초대하는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그때 직접 또 우리 학예사님께서 안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곧 여러분과 함께 좀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달라진 모습들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성북구 근현대 문학기념관. 이제 이 명칭은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성북구 근현대 문학기념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문학관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이 전시 계획, 이 PPT 자료는 제가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지금 부지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부터 투입이 됐어요. 와. 저는 벌써 개관 직전에도 투입이 한번 됐었고 건물이 마감될 때 한번 투입이 됐었고 이제는 건물의 초기부터 이제 들어가는 어떻게 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네요. 역사를 볼 수 있네요. 진짜.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성북동의 길인데 여기 뒤로 한양도성이 네네네. 보이고 지금 지금 나무로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이제 문학기념관이 네. 들어설 거고요. 이 바로 맞은편이 간송미술관이에요. 이 도로의 맞은편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간송미술관과의 관계를 또 잘 가져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는 하얀색 건물이 이제 근현대 문학기념관의 부지 건물이고요. 이제 올해 연도에 철거가 될 거예요. 여기 있는 집들은 지금 다 철거가 됐어요. 왜냐하면 철거가 된 모습이죠. 새로운 성벽 밑에 옹벽들이 드러나 있고요. 이게 이제 올해 연도에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성북이라는 이름과 딱 맞아요. 바로 이 맞은편은 종로구에서 이제 해화동에서 내려오는 굉장히 잘 동대문까지 내려오는 잘 다듬어진 성곽길인 방면에 이 성곽 외벽은 이런 지금 민가들이 붙어 있는 삶의 현장이 네네네.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네, 앞으로 여기까지 이제 성북구에서는 산책로를 개발을 해서 좀 더 편안한 이 성곽 안의 모습과 또 대비되는 다른 모습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건물의 조감도가 올라왔습니다. 이 작품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성북구를 대표하는 문인 중에 김광균 시인인데요. 이제 김광균 시인의 따님이 김은영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전통 매듭장으로 알려져 있는 선생님인데 간송 전영필의 아드님인 전성우 화가의 부인, 그러니까 서로 사돈 관계예요. 네, 이 그림을 간송 전영필의 아드님이 그려주신 초상화고요. 이제 이 그림을 이제 확인하고 싶어서 어떤 저희가 이제 문학관을 새로 세우는데 자료가 필요해서 김은영 선생님을 찾아뵀을 때 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간송미술관 그 보화각 뒤에 있는 그 사옥에 가봤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네. 네. 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에요. 사옥 자체도 너무 좋았어요. 이제 좀 마무리 좀 급하게 하는 감이 있는데 그래도 사실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현대사의 주인공이 한번 되는데 그 주인공이라는 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의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유물들 가운데
무엇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주인공이 달라지고 주가 되는 유물이 달라지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저는 꼭 어떤 뭐 영웅의 역사가 아니라 요즘에는 또 다른 역사 보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꼭 중심부 주변부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중심이고 저렇게 보면 저기가 주변인데 우리 역시 어떻게 보면은 주연이 될수 있고 조연이 누구나 주연이 되고 조연이 되는 역사 탐방을 한번 계획해 보자. 강북구 성북구에서는 나라면 어떤 주연을 세울 것인가, 혹은 내가 어떤 주연이 될 것인가를 얘기하기에 너무 좋은 곳 같아요. 내가 문화예술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봉투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민주화운동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아주 도보로 이용하기에 너무 편안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강북 성북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지역 문화시설을 조금 더 똑똑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똑똑하다는 표현이 제가 참 쓰면서도 더 좋은 표현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잘, 유용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든 훌륭한 웹페이지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자체들이 웹페이지 개발 열심히 해요. 모바일 페이지 개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지역 문화체험 프로그램들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그 구청에서 일하고 있고, 구청 산하기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조금 아쉬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좀 대표적으로 이 프로그램 꼭 한번 이용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강북구의 프로그램은,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관광,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화관광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이제 지역의 해설가분들 육성을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3명 이상이면은 언제든지 무료로 해설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 오늘 보셨던 답사 코스들을 코스별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제가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마을 아카이브라고 해서, 웹페이지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걸 통해서 혼자 답사하는 게 너무 잘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로 오늘의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진짜 너무나 알차게 이렇게 최인단 학예사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꼭 한번 성북구, 강북구 이런 지금 소개해 주신 공간들을 찾아볼 것을 저도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제가 꼭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좋다고 했는지를 마무리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강북구와 성북구, 서울의 모든 지역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그중에서도 강북구와 성북구가 좋은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역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떤 독립, 자유, 민주주의를 향한 선열들의 발자취를 느끼는데 이 코스가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코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자연경관이 아름다워요. 이게 잘 꾸며진 공원에서 느낄 수 없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경관들이 성북과 강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는 풍부한 문화 자원들이 있어서 또 서울의 많은 지역들과 또 다른 색다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또 걸어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 현장 탐방, 그래서 평화박물관과 그리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함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계속 앞으로도 이런 좋은 공간들도 소개해드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